안녕하세요. 일지수달의 달루나입니다. 오늘은 전 직장의 경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수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매체에서의 수달은 사람들과 친근하고 귀엽기만 한데요. 그 경우 두 가지의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수달을 키울 수 있는 나라에서 새끼 수달을 분양받아 어릴 때부터 길들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성층 수달이 심해지는 경우인데요. 저는 회사의 경우에 해당되어서 긴 노력을 통해 저는 회사에 담당했던 수달과 친해지고 저를 강아지처럼 따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실제 수달은 작은 맹수로 육식을 하면서 성격도 싸놓고 또 친해지기 힘든 종이에요. 특히나 작은 벌떼 수달은 무리 생활을 하는 종으로 무리 의식이 너무 강해서 다른 수달과 동물들을 모두 개척합니다. 수달끼리 합쳐도 수개월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할 때도 있을 정도예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돌체 라떼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현실 수달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작부터 돌체가 울려고 하네요. 미안해요. 돌체는 이사 온 지 아직 한 달 조금 넘어서 아직 단계를 많이 해요. 그래도 어려서 그런지 친해지는 속도는 빠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경계하고 숨이 바빴거든요. 돌체의 경계를 풀기 위해서 사료를 좀 줬습니다. 그래도 사료는 손으로 잘 받아 먹네요. 돌체는 온 지 5,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안에서 경각심도 많이 줄고 만질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도대체야 왜? 뭐 잘못했는데? 맨날 니 밥 주고 똥 치워주고 어? 맨날 니 좋아하는 담요도 주고 공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는데 왜 무는데 맨날? 어? 나쁜 새끼 멀었습니다 여러분. 돌체는 지내주라고 요새 좀 친해져서 생각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아예 그냥 저 얼굴만 봐도 도망갔어요. 사람 소리만 나면 도망갔는데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기적이에요 사실. 그래, 많이 먹고. 돌체야, 괜찮아. 일로 와. 밥인데, 괜찮은데. 얘 만질러 큰 게 아니야. 이게 귀찮아한 것 같지만, 또 만지게 해주는 것 같아요. 딱히 처음에 비해서 많이. 돌체가 좋아하는 공으로 한심을 사봅니다.
근데 막상 얼굴 쪽에 손을 갖다 대니 세게 물지는 않았어요. 일지수다를 함께 운영하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낮에는 본업 때문에 스타일드가 자주 못 봐서 저보다 더 경계를 많이 하고 공격적인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친하진 않고 물리기도 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스러운 돌체라떼. 나랑 수영 조금만 물고 빨리 친해지길 바래.